달순의 라이브. 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색한데요. 박문성 위원님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박문성 위원님이 없는 3일 동안 그날그날 있었던 축구 소식들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색하시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김민재 선수의 포르투 이적설입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의 포르투 이적설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소식이긴 한데요. 어제부터 또다시 김민재 선수의 포르투 이적설이 많은 언론사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소식들은 그 이전에 나왔던 소식들과는 조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사실 이전에 나왔던 소식들은 김민재 선수의 포르투 이적설을 포르투갈 언론 쪽에서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가 포르투갈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이전트가 김민재 선수의 이적을 조금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포르투갈 언론을 활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어제부터 나오는 소식들은 중국 언론에서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을 강력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스포츠 그리고 신화 스포츠에서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 포르투 이적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김민재 선수의 포르투 이적을 포르투와 베이징 거안이 약 600만 유로, 하나로 치면 약 80억 원에 합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베이징 거안과 포르투가 이적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은 베이징 거안에게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중국 언론 쪽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의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베이징 거안이 김민재 선수를 이적시키는데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중국 언론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김민재 선수와 베이징 거안의 계약 조건에 베이징 거안이 자동으로 김민재 선수의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중국 언론 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 600만 유로라는 좀 꽤 큰 금액에 지금 베이징 거안과 포르투가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중국 언론 쪽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 중에 또 지켜볼 만한 것이 김민재 선수가 현재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된 상황이라서 올림픽이 끝나고 김민재 선수의 이적이 확정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조별리그가 올림픽 축구 조별리그가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고 토너먼트로 올라가게 되면 결승전까지는 8월 7일까지 치러지는 게 올림픽 축구 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민재 선수의 이적이 8월 초 혹은 8월 중순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림픽 전에 포르투 이적이 결정된다면 김민재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포르투가 올림픽 출전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적설의 전제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 포르투가 현재 중앙수비수 1군 스쿼드에 올라와 있는 중앙 수비수가 5명이 있기 때문에 이 5명의 수비수 중에 한두 명 정도의 선수를 방출했을 때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확정 지을 것이다. 이런 소식도 지금 중국 쪽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부터 또 중국 언론에서 포르투 이적설을 많이 보도하면서 포르투갈 언론 쪽에서도 이제 김민재 선수의 포르투 이적설을 또다시 많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포르투의 중앙수비수 자원들을 살펴보면 페페, 은벤바, 디오그레이트, 마르카노, 파비오 카르도소 이렇게 5명의 중앙수비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지난 시즌부터 페페와 은벤바가 주전 중앙수비수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페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도 리그 베스트 11에 포함되면서 아직까지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은벤바 같은 경우는 페페가 사실 만으로 38살이다 보니까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은 떨어진 상태인데 이 젊은 은벤바가 페페 옆에서 페페를 보좌해주면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페와 은벤바가 포르투의 주전 중앙수비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디오브레이트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의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는 발밑이 좋은 중앙수비수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지난 시즌에는 사실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노출하면서 포르투가 이번 시즌에 디오브레이트를 방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르카노 같은 경우는 뭐 로마나 비아레알에서 뛰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익숙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는 지난 시즌에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이제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에 부상의 여파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사실 이번 시즌에도 주전이라기보다는 백업에 가까운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비오 카르도소는 지난 시즌에 산타클라라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산타클라라가 중위권과 하위권을 오가는 포르투갈 리그의 팀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 산타클라라를 6위로 이끌면서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가 이번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파비오 카르도소를 바로 영입하면서 지금 중앙 수비수 라인을 좀 보강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파비오 카르도소에 더해서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또한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페, 은벤바, 디오브레이트, 마르카노, 파비오 카르도소, 김민재 선수까지 영입하게 되면 중앙 수비수가 6명까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르투가 한두 명 정도의 선수를 방출시킨 이후에 김민재 선수의 이적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지금 뭐 중국이나 포르투갈 언론들이 많은데요. 은벤바 같은 경우는 현재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인데 은벤바가 현재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가 은벤바와의 재계약이 좀 결렬이 된다면 은벤바를 방출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디오브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부진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포르투가 디오브레이트를 내보내고 김민재를 영입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포르투갈 언론과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은벤바나 디오브레이트 둘 중 한 선수가 좀 제대로 방출이 돼야지 김민재 선수의 포르투 이적이 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포르투로 김민재 선수가 이적했을 때 포르투에서 과연 주전으로 출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출전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이 문제는 사실 현재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디오브레이트 그리고 은벤바 이 두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이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디오브레이트가 나가고 김민재 선수가 영입이 된다면 사실 현재 포르투의 주전 중앙 수비수 라인은 은벤바와 페페 이 두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영입이 된다 하더라도 주전 수비수 라인은 페페와 은벤바 이 두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김민재 선수는 그 다음 수비수 벤치 자원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벤치 자원으로 출전하는 것도 사실 이번 시즌에 파비오 카르도소라는 좋은 수비수가 영입된 상태라서 파비오 카르도소와 김민재가 이 페페와 은벤바 이 다음 세 번째 수비수로 나오기 위해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은벤바가 이적을 하게 된다면 페페의 파트너 자리에 김민재 선수와 파비오 카르도소가 주전으로 출장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은벤바가 나간 이후에 이제 포르투로 가는 것이 주전으로 출장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디오브레이트나 은벤바 어떤 선수가 나가든 기본적으로는 이번 시즌 새롭게 영입된 파비오 카르도소 파비오 카르도소와 함께 좀 주전 경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전 경쟁 상황이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점이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은벤바나 디오그레이트 둘 중 한 선수가 나가면서 파비오 카르도소와의 주전 경쟁을 이기기만 한다면 뭐 세 번째 수비수 그리고 잘만 한다면 주전 주강 수비수로 뛸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페페가 만으로 38살 나이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도 시즌 중반 그리고 후반기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노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페가 다음 시즌에 뛰면서 좀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된다면 김민재 선수가 언제든 출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페페가 좀 못 나올 때 김민재 선수가 출장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포르투로 갔을 때 충분한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포르투에서 챔피언스 리그도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김민재 선수가 포르투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포르투가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과 굉장히 어울립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울리냐면 이 포르투의 감독인 콘세이산 감독이 4-4-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감독인데 이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서 전방에서 압박을 거는 스타일이고 전방에서 압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수비 라인을 높게 가져가면서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역습을 빠르게 가져가는 이런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인데 이런 전술이 사실은 수비 라인이 높다 보니까 단점이 수비 뒷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 은벤바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이 수비 뒷공간을 굉장히 잘 커버해주면서 주전 중앙 수비수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페페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스피드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노련하게 상대의 길목을 미리 차단하면서 이 수비 뒷공간을 안전하게 커버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의 중앙 수비수로 좀 출전을 하려면 이 수비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스피드 그리고 노련하게 이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커버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빠른 스피드다 보니까 포르투가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린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빠른 발을 활용해서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포르투로 이적했을 때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보여주면서 팀에 좀 놓아들 수 있는 좀 여유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주전 경쟁에 있어서나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에서나 김민재 선수가 충분한 출전 시간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빠른 스피드를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포르투로 이적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